배우 황신혜 씨의 딸로도 유명하죠. 모델 이진희 씨가 모델 주우재 씨와 함께 광고 촬영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한 신발 브랜드의 광고 촬영 현장에서 커플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강지영 기자가 두 사람의 광고 촬영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도도함 속 깜찍 발랄한 모습으로 눈길을 끄는 모델 이진희. 미래에 남자친구가 생기면 같이 커플 아이템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거든요. 훤칠한 외모에 가려진 엉뚱한 매력이 돋보이는 모델 주우재. 전 세계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성 강한 두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우재고요. 이진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16 FW 슈즈 브랜드 지면 광고 촬영차 촬영, 네, 만났습니다. 오게 됐습니다. 네, 오게 됐습니다. 이진희와 주우재를 만난 곳은 한 신발 브랜드의 광고 촬영 현장. 그냥 일상 속에서 입을 수 있고 신발이랑 같이 매치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있고요. 컨셉? 네, 화려한 의상에도 매치를 할수 있는 슈즈다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다양한 표정과 자연스러운 포즈로 시선을 사로잡은 두 사람. 이들은 따로 또 같이 촬영하며 남다른 모델 코스를 뽐냈는데요. 갈게요. 얼굴 또. 그렇지. 제가 되게 편하게 편하게 해주세요. 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즘 말 많이 쓰고요. 줄임말 같은 거 있잖아요. 짱잼마 이런 거. 짱잼마 이런 거. 짱잼?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아, 맞아요. 네. 서로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이에 걸맞는 그 10대가 낼수 있는 그 상큼함과 발랄함 뭐 이런 것도 잘낼 뿐더러 어둡고 약간 섹시한 의상을 입었을 때도 좀 다양하게 소화를 할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딱서 있어도 그냥 포즈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되게 부러워요. 평상시에도 되게 그냥 이렇게 무표정이 매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촬영하면서 더 이게 매력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하지만 신발 광고 촬영의 어려움을 살짝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그 다른 의류들보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옷이야 이렇게 입고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범위랑 아니면 포즈랑 이런 게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다리 끝을 좀더 세워주세요. 신발이 잘 나와야 네. 되니까. 커플 호흡을 맞춘 이진희와 주우재가 제안한 커플 신발 코디법은 바로 좀 같은 디자인이라도 컬러를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같은 브랜드의 다른 라인으로 신으신다든지 같은 브랜드의 다른 라인보다 그냥 같은 라인의 다른 색깔 정도가 좀 커플 같아 보이지 않을까요? 이게 그래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이게 라인은 같은 건데 이제 컬러도 다르게 하고 그리고 끈도 다르잖아요. 분명히 비슷하게 다른 생겼는데 다른 신발이야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보니까 같은 신발이었잖아. 모델로서 올 하반기 계획과 바람을 밝힌 이진희와 주우재. 고등학교 그 검정고시를 끝냈거든요. 요즘에는 드럼 배우고 좀 자기 개발 위주로 되게 많이 배우러 다니고요. 연기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모델 일은 지금처럼 열심히 계속 하는 게제 계획입니다. 아, 그리고 건강하게. 더 예뻐진대요. 아! 그거는 계획은 아니고 꿈이에요. 막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고 자리를 잡는 단계니까 하반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확고해져서 단단하게 좀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모델 주우재였고요. 모델 이진희였습니다. 네, 저희 그 광고 예쁘게 잘 찍고 있고 거의 다 찍었죠. 네, 네, 거의 다 찍어갑니다. 마무리 잘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고요. 많이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 패션 아이콘 이진희와 주우재의 더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강주영입니다.